오늘은 5월 1일 메이데이 노동절입니다. 미 전국에서는 크고 작은 노동 시민 단체들이 가도행진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이민 계획을 외쳤습니다. 취재 전용 기자입니다. 대형 성조기와 플래카드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차이나타운부터 다운타운까지 메이데이 대행진에 참가한 노동자와 이민자들은 조속한 이민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가족을 지키자라는 주제를 내걸고 서류미비자들의 추방을 당장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Our message is nationally we want to keep on fighting for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We're not going to let the members of Congress stop us from fighting for what is right. 연방하원에서 표류하고 있는 포괄이민개혁안을 꼭 성사시키자는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추방의 공포에서 벗어나 당당한 시민의 자격으로 나라에 기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는 드높았습니다. 빨리 이민개혁을 해서 이들의 마음 놓고 가정 부모님들과 같이 살 수 있게끔 이 나라에 뭔가 자기네들이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민족학교와 한인타운 노동연대 등 한인단체들도 대행진에 참여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원 지도부도 움직이지 않다가 최근에 들어서 올 여름 안에 이민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그런 의지들을 표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저희 커뮤니티에서 이민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더 강조하고 LA 다운타운에서만 수천여 명이 참여한 국제노동절 행진은 오늘 하루 전국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